잘 오면 반갑습니다. 저희는 이제 2018년 7월 7일 14시 41분입니다. 오늘 특촌마을 길 중에서 개동 배렴가옥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근대문화유산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화가 재렴 배렴 선생이 1959년부터 생애 말까지 살던 집으로 청천 이상범이 사사하고 전통 수목화의 맥을 이었다고 정해집니다. 배렴이 살기 전까지 송석화가 살았고 송석화는 우리나라 최초의 영상 민속학자이고 국립 민족박물관을 설립한 인물로 1937년에 이 집에 거주하면서 조선문화계를 사무실로 썼다라는 구조되어 있습니다. 가해동 일대에서는 토지를 찾게 부단한 택지에 이제 도시명에 빡빡하게 들어선 구조고 기역자 한 채, 니은자 한 채, 마지보는 미음자 한 채로서 1936년에 지었다고 추정되고 대문 밖 화단에는 본래 사랑스레 여지는 소설문과 함께 대문을 들었다 한 채가 보이는 마주구조로 외담이 서 있습니다. 배렴 사후에 여러 차례 소유주가 바뀌었다가 2001년 서울에서 도시주택공사가 매입한 후 16년까지 게스트하로 사용되고 문화공간으로 시민회가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동 배렴가옥에서 10시, 6시까지 공유 건물을 제외하고 개방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현재 위치에서 관리실과 세미나실로 포함이 되어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 휴무학교 이와 같은 그 구조를, 미음자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쪽에 역시 마찬가지로 배렴의 방에서 사겁칠과 안채로서 재구생을 쓴 것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제 안쪽으로 신발을 벗고 올라오세요 해서 그 세 번째 휴식 공간에 대한 내용의 책자를 가지고 보고 있고요. 그쪽은 역시 이제 구촌 산책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마찬가지로 주어지는 이 내용의 책자입니다. 보실 필요가 있고요. 내용들은 이와 같은 구조의 내용들을 쭉 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조는 아까 말했듯이 이제 안쪽에 기역자 구조와 니은자 구조의 전체적인 미음자 구조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면 될 것 같고요. 안쪽의 구조는 이와 같이 이제 포함되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무실하고 안쪽 내용들이 같이 되어 있는데 제가 좀 이걸 좀 보면요 이거를 좀 펼쳐서 잠깐 좀 보려고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만든 이제 가이동 골목이나 사이동 골목의 그 내용들을 보면 옛날에 부촌하고 지금의 부촌들을 해서 백인제가옥, 문화센터, 한옥지원센터들 포함해가지고 쭉 있고요. 가해동 쪽으로 된 내용, 삼청동 쪽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태가 이제 전반적인 뭐 지도는 뭐 부촌 지도는 뭐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아까 이쪽 그 중앙고등학교 쪽으로 쭉 네 3번, 2번 길로 내려오다가 개동 배렴가옥 쪽으로 해서 지금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김성수의 집하고 가해동 한시 쪽처럼 돼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가해동 쪽하고 삼청동 쪽에 옛날 거주하는 마을들을 보면서 오늘 좀 이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셔도 되고 아니면은 안국동 쪽에서 이번역에서 바로 이쪽 헌법재판소 쪽으로 와서 도미야코 쪽에서 양쪽으로 이렇게 됐다 내려오는 방법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어쨌든 뭐 이 길을 이렇게 해서 다시 왔다 가고 한 두세 번을 했으니까 오늘 이제 일단 개동 배렴 쪽에서 가고 김성수의 집하고 계속 이어지는 대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